마블 스튜디오의 첫 번째 아시아계 슈퍼히어로 상치가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롤을 맡은 상치 역에 시무 리우를 필두로 아이언맨의 숙적이자 영화 상치의 메인 빌런이 될 만다린 역에 무려 양조위를 캐스팅하는 데 이어 또 하나의 놀라운 캐스팅 협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치의 아버지 쟁추 역으로 성룡을 후보에 올리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코믹스 원작에서의 상치 아버지 쟁추는 후만추라는 이름을 쓰는 중국 범죄조직의 수장으로서 상치의 최대 숙적으로 등장하지만 현재까지 들리는 이야기로 성룡이 맡게 될 인물은 원작과는 다른 캐릭터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배역의 크기 역시 비교적 작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만다린과 비슷한 캐릭터성을 가진 메인 빌런이 또 한 명 등장하는 것은 그게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설정 변경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상치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사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성룡이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의 캐릭터 설정이 될지에 대한 것보다는 성룡이 과연 캐스팅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원작의 캐릭터 성격처럼 악역으로 표현된다면 악역으로 소비되는 동양인 캐릭터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던 성룡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선역이라고 해도 상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의 소모적인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역시 성룡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양 무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특성상 SF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 지점에 있는 성룡 스타일의 특성상 이 또한 캐스팅에 응하지 않을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최근작들이 보여준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이 점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실 지금의 성룡에게 있어 캐스팅에 응하고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진짜 관심사는 만약 지금의 성룡이 30대 초중반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죠. 30대의 젊고 잘생기며 날아다니던 시절의 유쾌한 성룡과 코믹 성향을 가진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동양무술 캐릭터 상치. 이만큼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 존재할까요? 거기다가 아시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작정하고 만든 영화에 아시아 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성룡이라면 모든 이해 요소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의 성룡은 주인공의 나이든 아버지 역할로 아무리 잘 나와봤자 베스트 키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마블 스튜디오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소모성 캐릭터로 허비되는 것은 성룡의 오래된 팬으로서 그리 탐탁치 않은 입장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다가오는 D23 엑스포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